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연회가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연회가 이재명 대표의 투지에 함께하겠습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단신 농성을 하던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민과 당원의 만류에도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실에서 단식을 이어가시겠다고 합니다. 청년연회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끝내는 순간까지 대표님의 투지를 잇고자 합니다. 청년이가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의 단신 농성장, 외부 농성장을 지키겠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함이 도를 넘었습니다.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차고 넘친다던 증거를 여전히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했던 사건이 말도 안 되는 방북비용 대납으로까지 둔갑했습니다. 이제는 검찰은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를 넘어 없는 것까지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수사의 수준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떠오르게 합니다. 검찰 독재 정권과 여당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정부 여당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단식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수준을 넘어 최소한의 정치적 인간적 도의를 저버렸습니다. 검찰은 단식으로 제 한몸 가누기 힘든 이재명 대표를 기어이 포토라인에 세우는 잔인함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세월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304명의 희생자가 나오는 동안 국가가 부재한 것, 그리고 정치의 부재가 우리를 정치계로 이끌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독재 정권은 사람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죽이고 있다라고 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축제를 즐기던 시민들이 목숨 잃어도 평범했던 출근길에서 사람이 물에 잠겨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고 최상병 사건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는커녕 높은 분들의 밥줄 챙기기에만 급급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에 의문을 품고 이게 나라냐는 질문만 하면 반국가 세력까지로 몰고 있습니다. 더는 검찰 독재 정권의 무자비한에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더는 검찰 독재 정권의 폭정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인은 지금 이 시각부터 이재명 대표와 함께 단식하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행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만 믿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2023년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회 일동.